크리스마스 캔들 센터피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화기에 오아시스 세팅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먹은 플로럴 펌을 화기에 맞게 재단해 주신 다음에 고정하고 그리고 꽃을 시작해 볼게요. 오아시스가 흔들리지 않게 플로럴 테이프로 한번 고정해주는 작업을 해요. 캔들 센터피스니까 제일 중요한 초도 준비해주세요. 먼저 할 일은 그린 소재로 밑그림을 그려주는 작업이에요. 저는 잎 색깔이 예쁜 서류 잎이랑 유코스에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인 플라워를 꽂을 자리는 신중하게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플로럴 폼에 구멍이 한번 나면 그 자리에 다시 꽃을 꽂을 수가 없거든요. 빈티지한 컬러의 튤립은 예쁘게 펴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리시안셔스도 손으로 조금 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연핑크 색감이 튤립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꽃들을 빽빽하게 채운다기보다는 꽃이 필 자리를 마련해주면서 여유롭게 꽂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연말 느낌이 나게 오너먼트도 좀 달아볼게요. 꽃들의 컬러에 맞춰서 오너먼트 컬러도 골드랑 핑크빛으로 한번 맞춰보았어요. 대설이라고 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로 울적하지만 그래도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들 찾아가며 건강하게 따뜻하게 올 한해 마무리하시길 바래요.